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육바페페 이디지 시간에 야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새건데 새거지만 헌거 같은 네, 빈티지 같은 육바페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멘트 한번 써보시고 어찌나 등들을 떠미니까 죽겠어. 아니 항상 제가 왜 언박싱 하세요? 새거 신상 그것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유의 냄새들 그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타자를 잡으시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갑자기 맨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냐고요? 제 영상을 보통 보시면 낮에 보시는 것보다는 저녁 때 퇴근하고 드시니까 이렇게 야식을 먹는 뭐 느낌을 좀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새벽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농심에서 나온 신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름하여 뚝불면. 뚝불면 요 자체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뚝배기 불고기 맛이 나는 라면입니다. 이야 하다하다 이제 라면에 불고기 맛까지 곁들여서 어떤 맛인지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개봉을 해봐서 오늘은 컵라면이지만 용량에 맞춰서 냄비를 끓여서 맛있게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내용물은 뻔한 얘기겠지만 라면 불고기 플레이크가 실하게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 불고기 소스 하나 있고요. 이거는 뭐냐? 아, 부말스프. 이렇게 3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낮에 또 언박싱 하는 거랑 밤에 또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참고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오씨, 조명이 없으면 나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 불 꺼진 학교. 아무도 안 가잖아, 선생님. 뭔가 나올 것 같고. 우리, 뭔다나 옛날에 그 학교 계담, 여고 계담이죠? 여고 계담. 나, 그 영화 보면, 졸업생인데, 어? 분명히 이 친구 막 같이 졸업했는데 졸업사진이 없던 애가 등장하고.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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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진짜 뚝불이 어우 진짜 오 야 곧 있으면 우리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 때 보면 후추 딱 끓여갖고 그 불고기 볶음 해서 집에서 드시잖아. 진짜 따끔한 오 후추도 들어가 있어. 맛이 후추 맛이 싹 나. 이거 그 불고기 맛 소스에 후추도 들어가 있는 거. 오 왜 내가 오 그러냐면 야 이거는 와 파만 넣는데 파만 넣어서 먹으면 파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어긋썰기라 그러네. 우리 고깃집 가면 나오는 파절이 진짜 파절이요. 그걸 딱 올려서 먹어. 깨끗 안 먹어도 돼. 절대 맛 없어서 안 먹는 거. 딱 국물 두 숟가락 딱 끄고 끝났어 이거. 깨끗 파서 드세요 여러분. 진짜 와우. 이거는 딱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 뚝고기, 아니 뚝고기래. 뚝배기, 불고기. 명절 때 먹는 거기에다가 라면 하나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찰진 거 넣고 끓여. 딱 그 맛.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불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불고기 맛 나. 아, 조금 나요. 조금. 뭔가 좀 아 해줘야 되는데 국물이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놨다면 불고기는 좀 라면 국물로 싹 기대치를 확 올려놨는데 불고기는 라면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진짜 인정합니다. 와 이거 소스 누가 만드셨는지 몰라도
진짜 그 특대기 불고기 맛의 특유의 그 맛있죠, 여러분. 명절 때 먹는 그 맛. 진짜 잘 살려내셨네. 좋아요, 좋아. 면도 찰지고, 이, 분명히 라면이긴 한데, 당면을 먹는다 그런 착각을 불러드리고. 이 정도 남았을 때 공깃밥 하나 말아드려. 진짜 모처럼 제목에 충실한 라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심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뚝불면, 뚝배기 불고기 맛 라면. 이게 저도 첫 오늘 이거 언박싱을 해봤는데 처음 먹으면서 이게 설마 불고기 맛이 나더라도 과연 이 라면에 그 국물이 잘 배어 들어갈 수 있을까? 면 따로 국물 따로 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가져봤거든요. 근데 1도 없어요. 와, 누가 이 소스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진짜 와, 브라보. 우리가 먹던 기존의 그 특대기 불고기 맛의 그 맛을 아주 잘 살려냈고요. 더군다나 이 면도 조합이 너무 좋아. 같이 끓였는데 이 육수가 그 면발에 쏙쏙쏙쏙쏙쏙쏙 박혀. 먹으면서도 내가 라면을 먹는지 냉면을 먹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면도 찰지고. 여러분들도 꼭 사세요. 오히려 이 맛에 중독이 좀 되시면, 이 맛에 질질해 드시면 해장하실 때 자기가 이제 술을 먹은 그 다음날 짜장으로 해장을 하신다면, 그 약간의 그 니글니글한 걸로 해장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 라면 하나면 나 모처럼 농심에서 물건 하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 드셔보시고요. 일파가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감탄을 하는지,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저랑 같이 감탄을 해서 탄식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파 페페였습니다. Taking me under, one moment that I'm with nothing to say. Life has broken, and I won't cry. And now I'm so like the crow of the moon. And never be trying to show me or come me down. Try it.